옛날 아파트들은 꼭 현관 앞에 화장실이 있어. 맞아요. 그치, 거의 다 그래요. 네. 근데 용도 전체를 다 새로 뜯어서 고치지 않은 이상은 용도 변경하기가 힘들어. 네. 그래서 최선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중문다는 거야. 중문. 딱 들어왔을 때 중문을 달면 안 보이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당 가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제가 유튜브 찍을 때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뺀참이니까 저도 긴장도 되고 여기 앉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솔직히 카메라가 이 지할 만한 게 하나 있어도 아니 이게 긴장이 되고 되게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맨 처음에는 저는 원래 항상 준비 모든 준비가 되고 완벽하게 이거 내 거다 하지 않으면 뭔가를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안 해요. 그냥 감독님이 질문하는 거에서 이렇게 답변하는데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좀 이렇게 친숙해지고 편안해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찍을 때 이제 스트레스 안 받아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찍어야 되나? 막 스트레스 받고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랬는데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왜 안 나와요? 빨리 나와주세요.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이제 시청자분들 위해서 24년에 우리 집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는 주제인데 네. 우리 선생님께서 또 신도분들 중에서 또 회장님들 뭐 이제 집에 또 그 막 봐주시러 가고 네. 또 사업장도 가보시고 네 맞아요 이러니까 네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길래 그런 부와 명예를 누리시나 그쵸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딱 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집 어느 집을 가보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제일로 이게 흔하게 말하는 거 내가 월세를 얻든 전세를 얻든 내 집을 사든 할 때 집을 보러 다니잖아. 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딱 보면 이 집의 온기가 이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은 못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집들이 있잖아요. 왜일까요? 뭐예요? 그 TV에서 많이 봤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부유층 회장님들하고 막 이렇게 뭐 삼성가하고 친하고 현대가하고 친하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일반인들도 똑같아요. 일반인들도 보면 이렇게 집에 가보면 이 사람은 참 잘 살겠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진짜 들려야 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회장님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예, 집의 온기라는 게 내가 내 집을 어떻게 해놓고 사느냐에 따라서 온기가 틀려지는 거죠. 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TV 보면 회장님 집은 이렇게 다 각각이 맡은 일이 있잖아요. 도우미들이라고 말해야지, 지금 말하면. 뭐 주방 일 하시는 분, 청소 하시는 분, 빨래 하시는 분, 반찬 하시는 분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주부가 하든, 뭐 하루 이틀 정도 도움이 불러서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평상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나의 습관. 어떻게? 네? 맨 처음에는 우리가 집을 이제 이렇게 보면 한 번에 다 정리를 모든 걸 이사를 했을 때 가정을 해볼게요. 이사를 했을 때는 무조건 짐이 엄청 갖다 싸놓잖아요. 네. 대충 넣어놓고. 근데 이 짐을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정리하는 게 한 달 정도는 걸려요. 맞아요. 아무리 잽싸게, 이제 성격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잽싸게 하고 일주일 안에 난 다 끝낼 거야. 그래도 나중에 자리 변동이 있고, 여기에 얘를 넣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얘를 넣으면 더 기가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똑같아요. 항상 이 부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잘 사는 사람 집에 가보면 현관이 엄청나게 빛이 납니다. 빛이 나. 빛이 난다는 거는 먼지 하나 없어. 보면, 여기서 신발 신는데 맞아? 할 정도로. 깔끔해요. 이 현관 입구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딱 들어올 때
현관 입구에 막 넣어버리면 좋아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도 그래요. 현관에 딱 제가 신발을 넣어드리고 애들이 어렸을 때는 막 그런 게 많잖아요. 확 스트레스 받아요. 아, 진짜로. 이게 풍수질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그게 딱 이게 원래 제가 이 길을 가기 전에도 제가 살아왔던 방식이나 삶의 이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관 더러운 게 제일 짜증납니다. 저 스트레스 들어가는 순간부터 스트레스 확 받아가지고 진짜 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뭐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정리가 힘들지 한 번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그 온기가 계속 받을 수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예를 들어서 현관을 한번 정리해. 뭐 방을 한번 정리해. 근데 한번 정리할 때만 고민하고 걱정하면 돼. 그러면 평생을 편하게 살 수가 있어. 왜냐? 내가 이 정리를 했을 때 그 온기를 막 받아서 하잖아요. 네. 여기가 이 자리가 굉장히 여기는 채광이 잘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하트 예를 두면 굉장히 운이 좋을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 화장실은 엄청 좀 어두침침해. 집마다 다 틀리잖아. 그럼 내가 내 화장실은 좀 밝은 톤으로 뭔가를 꾸며주고 싶어. 조명을 바꾸거나. 그렇지. 바로 그거야. 조명을 바꾸면 조명 하나에 온기가 굉장히 들려져요. 그리고 현관을 딱 들어왔을 때 그거 있잖아. 옛날 아파트들은 꼭 현관 앞에 화장실이 있어. 맞아요. 그치, 거의 다 그래요. 네. 근데 용도 전체를 다 새로 뜯어서 고치지 않은 이상은 용도 변경하기가 힘들어. 네. 그래서 최선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중문다는 거예요. 중문. 딱 들어왔을 때 중문을 달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예전에 사람들이 중문이 거의 없이 사는 게 많았어요. 네. 근데 요즘에 중문을 다 달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보호막. 그렇죠. 풍수지리상도 그렇고 중문이 있는 거 없는 거에 모든 운기가 틀려져요. 그래서 중문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번다는 돈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풍수의 소리가 들리면 이 집에 좋은 기운이 같이 따라 들어온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저는 집에 소뚜레 있잖아요. 소뚜레 아시죠? 거기에다가 소리 나는 풍경을 이렇게 딱 걸었는데 정말 듣기 좋아요. 그 누가 와도 예를 들어서 누가 왔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좋고 이 현관 앞에를 최대한 깔끔하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신었던 신발을 사람들은 오늘 내가 신고 와 그럼 내일 또 신어. 그러지 마세요. 매일 신발 닦으세요. 신발은. 그리고 내가 신었던 신발을 신발장에 들어가지 마세요. 일단 내가 오늘 닦을 상황이 안 돼. 그럼 밑에 현관 왜 밑에 보면 하부장 같은 데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놓고 내일 닦으면 되잖아. 그래서 닦아서 넣으세요. 왜? 신발에는 모든 안 좋은 이 기운이 있잖아요. 안 좋은 오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안 좋아. 근데 내 집의 기운을 그 닦지도 않은 신발을 안에 넣는다? 신발장에 넣는다? 갇혀 있잖아요. 그게 내 운기를 거기서부터 이미 깎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소독을 하든 닦든 요즘에는 신발도 소독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거기 깨끗하게 하고 현관에서 딱 들어오면 화장실 항상 문을 닫아놓으세요. 문을 닫아놓고 요즘에는 물기가 이렇게 많으면 모든 싱크대든 욕실이든 온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뽀송뽀송해봐. 그럼 맨발로도 갈 수 있어. 근데 신발 없으면 이제 물기가 많고 이러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 몸에 대한 온기가 안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막 이렇게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환풍기가 다 이렇게 화장실을 말려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관식으로? 응. 그래서 뭐라고 드라이기도 되고 막 천장에 달렸는데 드라이기도 되고 온풍기도 되고 제습도 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환풍기로도 바뀌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삶에서 지혜야. 내 화장실이 항상 뽀송뽀송하고 깨끗하면 그 온기가 어디로 와? 그쵸.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집에 오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도 항상 깨끗하게 쓰시고 뽀송뽀송하게 해놔라. 샤워하고 나면 화장실을 씻는 곳이고 싸는 곳인데 지저분하지. 근데 그걸 깨끗하게 관리하면 변기통 닫아놓고 항상 닫아놓고 관리하다 보면 그 온기가 누구한테 오냐? 나한테 온다. 우리 가족한테 온다.